글로벌 골드가 차이가 안 나. 차이가 안 나요. 그냥 근데도 CS로 뭐 어떻게 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골드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 와 진짜 그거 그리고 라인이 부족한 것들을 랭가가 다 풀어주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겨버리고 나 풀어줄 정도. 서서히 이기는 TPA가 뭐 무슨 거품이었다 뭐 시즌2 반짝 잔머리 쳐서 이긴 거다 어쩐 이야기가 이번에 아무튼 쏙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PA는 이번 시즌에 전력을 낳을 거예요. 이번 IPL에 왜? 모든 팀들이 다 왜? 그냥? 아니요 초기 그래?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블레이드가 좀 부진하잖아요.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곧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시즌3 아, 시즌2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는 업데이트.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굳이 뭐 숨기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렇다면 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해설진들도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크리비 서버에.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김동준, 강민도 이제. 첫번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건가? 드디어 경쟁을 하는 건가요? 이제 핑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PB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다른 게임 같아요. 난 이미 어제 봤는데도 다른 게임 중에 인터페이스부터 다른 게임 같아요. 그냥 하도 안 한지 오래돼서 뭐 레로에는 맞는데 뭔가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템이 뭐야 이거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좋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도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 그 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다면은 진짜 중계도 처음부터 다 모든 첫 번째 이제 다 스타트 라인에 여기서 자 줄 서서요 자 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도 형님, 홀수 형님이 비디오 여행 시작했듯이 저도 PB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PB 여행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캐스터가 엄청 좋아질 수 있겠죠. 그 특성이 아 정말 이제 정점에 올라서실 수 있으시겠네요. 특성도 되게 특이한 게 많아서 특성도 다 바뀌거든요. 특성 뭐 템 소환사 주문이 막 연계가 되고 어 그거 신발 상티어 늦으면 어시없다 시즌2 이제 해야겠네. 그리고 막 특성 어떤 게 있냐면 특성 그걸 딱 찍으면 시작할 때 와드 뭐 물빵 1분 동안 쓸 수 있는 와드를 주고 빵도 주는 특성도 있고 제빵 모르고 하나 네. 특성도 있어요. 빵을 딱 그 빵 특성을 찍으면 시작할 때 빵을 하나 줘요. 그거 먹으면 마나랑 체력을 채워주는 물약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 그걸로 뭔가 또 전략이 연구되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 많습니다. 인사 좀 이제 정말 캐스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진짜 홀스의 비디오 게임만 시대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왕기 홀스의 왕기의 시점이 돌아오라. 비디오 게임 그렇습니다. 그 나서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IPL 예. 또 너무 모른다고 막 엄청 까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캐스터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캐스터가 일종의 하긴 뭐, 시청자 대리잖아요. 하긴 뭐 챔피언 이름하고 스킬명이 막 바뀌거나 이러진 않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 사실 이번 IPL은 어떻게 보면 대급변 전에 마지막 메이저 대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IPL 때문에 피본 대회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WCG. 아 WCG? 대표적으로. 왜요? WCG 같은 경우에는 LOL은 상관없는데 스타트 선수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아 네, 지금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선택을 했죠 선수들이. 아 WC 나가거나 IPL 나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한 네. 거야? 선수가 겹친다고? 그리고 아니, 어쨌든 동시에 대회가 있으니까 스타트가 스타트가 있구나. IEM 싱가포르 잘 진행됐나? 뭐 마무리됐나? 예 마무리는 됐고 저랑 얘기 많이 해. 누가 더 저주받았나? IEM 싱가포르도 팀들이 다 네. IPL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네. IPL이 상금 규모가 핸드폰 내 건 줄 알았대잖아. 핸드폰 배로 올렸어. 진도. 상금 규모가 얼마야지? 5만 달러? LOL만 5만 달러? 다 합쳐가지고 접차 한 20만 달러 되나? IPL이요? 응. 1등 5만일걸요? 그럼 전차 한 20만 되겠네. 아닌가? 네. 어, 정상금 우승 5만 맞아요. 총상금 10만. 총상금 10만. 크네요. 총상금 1억. 좀 이번에 뭐 캐스파 선수는 또 이신용 선수만 출전했다고 해서 또 말이 좀 있던데 IPL은 그렇지 않아요? 네 민감하게 또 아 민감한 얘기예요? 아니 뭐 다 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커뮤니티에서 출전 확정이 된 거잖아. 나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뭐 보이콧 관련해서. 근데 그 뭔가 뭐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MLG랑의 관계 뭐 이런 거가 일단 그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근거 없는 억측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정말 100%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전혀 뭐 관계자 듣거나 이런 거 없어요. 커뮤니티에서 본 거니까. 네. 뭐. 그 커뮤니티 올라온 기사 그 자체가 커뮤니티 또 얘기해야 될 판이야 이제. 어디 커뮤니티인지. 스투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스투닷컴인가? 네. 뭐 거기에 뭐 현재 MLG와의 관계가 뭐 있어서 IPL을 저도 거기서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관계가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관계가 맺혀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WCG냐 IPL이냐 선택을 하라는 데서 당연히 WCG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잘 몰라서.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뭐 대회도 겹치는 데다가 뭐 이것저것 그럼, 있으면 스타트업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IPL은 그렇게 아 이제는 스타트업 관심을 가져야 돼요. 12월 3일 월요일 스타트업 중계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저녁 7시 그렇죠. 스타트업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은근히 10년 전이랑 변하지 않아서 저도 해설 잘합니다. 10년 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더라고요. 네. 스타트 중계하면서 아 스타트 못 먹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우와 네. 벌써 중계 괜찮은데 이것이 캐스터가 가야 할 길인가? 네.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어떤 그런 캐스터가 게임을 잘 아냐 못하냐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그 선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정답이 없는 거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챔스 중계를 보다가 딱 느낀 게 그 정용준 캐스터가 소나를 많이 하고 좋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소나가 부시에 숨어 있는데 미니언한테 일부러 Q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자기가 아 Q가 아니라 힐 주는 거를 자기가 부시에 있는 거를 들키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를 정용준 캐스터가 캐치해서 그걸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아 소나는 진짜 많이 하시는 거 티가 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제 꼴 나는 겁니다. 재미를 느껴서 밤새면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홀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심의 드림 나오고 네. 그거 아주 까이고 이제 시즌 3에 용준 형님은 그럴 일은 없겠죠. 용준 형 뭐. 저희가 그런 거 고민을 늘 얘기하지만 네. 그 노숙자가 이건희 집안 뭐 소송 걱정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 네. 저 얘기를 좀 다시 돌아서 블레이즈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 것이냐. 심심타파. 블레이즈는 근데 패자도 내려가서 이제 경기를 수없이 해야 돼요. 네. 안 지고 계속 이면 돼요. 다시 뭐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 일단은 경기를 치른 거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의문이 드는 게 IPL 국대 선발전에서 그 제가 지금 조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진이 블레이즈를 상대로 할 때 지속적으로 그 다이애나 이런 돌진 조합을 다 열어주면서 그때 올라프 초바스 아무튼 뭐 특정 맨을 계속 했었어요. 계속 당하는 조합을 계속 열어주고 벤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커뮤니티 나왔던 이야기가 쉴드가 나진이 아주보의 엄청난 또 다른 조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하면서도 더 센 걸 막기 위해서 막는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프로 선수들 방금 전 당한 조합을 벤에서 단계에서 그걸 차단하지 않고 갈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었는데 지금 블레이즈가 경기하는 거 보면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뭐 얘기 나오는 게 플레임이 좀 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 플레임이 답을 찾을 때까지는 사실 진짜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레임 보면 플레이 스타일이 항상 뭐냐면 진경기들 보면은 라인에서 밀려요. 그 라인 당겨놓고 CS만 먹어요. 거기서 스노우볼이 굴려지는 거예요. 탑 라이너가 그러면 상대 탑 라이너는 다른 라인이 계속 갱킹을 가요. 그거를 캐치 딱 못 따라가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못 따라. 자기 CS 먹기 바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라인에 피해를 주는 거죠. 거기다가 본 라인이 사실은 베인 코그모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잘 다루면서 블레이즈가 이제 본라인도 재평가를 받고 이제 세계 정상급이다라고 느꼈었는데 막상 세계 정상급 본라인이랑 붙어보니까 본라인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라 그냥 씹어먹었어요. CS 막 월드엘리트가 탈탈 월드엘리트가 그냥 바텀라인부터 씹어먹어버렸어요. 월드엘리트 바텀라인이야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걸 이겨야지 블레이즈는. 근데 거기부터 시작됐어요. 월드엘리트랑 싸움에서는 또 퍼블을 가져갔는데 바텀라인에서 져서 결국에 포탑에 밀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탑으로 이동해서
탑에서 5인갱을 해버려요. 그래서 포탑 두 개를 밀어버려요. 월드엘리트가 더블리가 밀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니 밀리는 게 아니라 푸시로 계속 얘네가 못 크게 베인 크게 푸지 말라고 돈템 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렐리아가 돈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템으로 효율 보기 전에 다 밀어버리게 바텀 탑에서 5인갱 2차 포탑까지는 다 밀어버려요. 레퍼드만 웃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처하는 상대들이 너무 잘 안다는 거야. 약점을 얘네가 돈템가? 그럼 우린 효율 못하게 그냥 5인갱이라도 해서 무조건 밀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로코의 빈자리는 안 느껴지는데 레퍼드의 빈자리는 느껴지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IPL 같은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를 해야지 사실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전력이 노출이 돼서 어렵다 이런 참 어려운 것 같아.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팀의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치. 상황이고 이긴 팀은 대회를 뭐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막 나와서 뭐 거의 연예인 스케줄급이니까 다 뭐 소화를 하고 거길 통해서 뭔가 또 경험을 얻고 참 자, IPL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IPL이 뭐 대회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살인적인 일정 훌륭한 대회죠. 되게 패자주로 내려가면 살인적이죠.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 곰TV 중계진들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 고생을 하고 있겠네. 그리고 이제 IPL은 사실 이제 한국 팬들은 아주 블레이즈에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아주 블레이즈는 좀 험난한 여정이 좀 남아 있다. 뭐 이 정도고 지금 TPA와 팀 WE가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이면서 일단 선보였죠. 네, 보이면서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차이는 지금 좀 벽이 느껴질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뭔가 역전이 되긴 힘들지 않을까? 다들 좀 근데 뭐 얘기한 것처럼 뭐 EU나 아직 남아있죠. 네, CLG EU는 그래도 좀 조 1위 올라갔어요. 근데 팀 조가 너무 꿀조야. 그렇게 CLG NA랑 같은 조잖아. 그 나머지 두 명은 모르는 팀 피어 아이슬랜드. 그러니까 A조랑 D조가 사실 힘들었어요. A조 D조가 M5랑 TPA가 있고 여기는 컬스도 있고 여기는 월드엘리트랑 푸나틱이. 조 어떻게 짰을까? 잘 추첨으로 짠 거 아니면 이거 완전히 북허진인데.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버커진이랑 CLG NA랑 CLG EU가 한 조는 또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이제는 둘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팀 TSM 와 TSM이 꿀조 봐. 와 아 TSM 꿀조 CLG NA 꿀조 줬잖아. 그렇네요. M5한테 TPA 붙여주고 와 너무하다. 미안하니까 블랙빈 하나 넣어줬네. 뭔 소리야. 나도 잘 이해를 못했어. 어제 또 경기 보는데 오랜만에 보이보이가 네. 다른 팀으로 어디 팀? 컬스 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카리 하더라고. 최고의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는 대회잖아요. 최고의 그 히트 카드는 CLG NA랑 TSM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팀을 꿀조에다 딱 넣어주고 아주 와 진짜 죽음의 조 집어넣고 TPA랑 M5 죽음의 조 집어넣고. 이렇게 되니까 뭐 별로 어차피 근데 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DTD? 그렇다 네, 떨어질 팀은 떨어지니까 UTU?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CLG하고 TSM은 4강에 못 들어갑니다. CLG랑 TSM 네, 북미팀은 흑지 얘 안 됩니다. 진짜 흑지 싫어하네.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싫어? 롤드컵 결승할 때 뭐 화장실에서 뭐 욕 먹었어요? 왜 이렇게 싫어해? 얘는 벌써 말하는 것부터 이상하잖아. 미국에서 뺨맛 보셨어요? 아니, 뭐. 헤드폰 기대기 하나 열어놓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래놓고 꼭 여기다가 뭐 지고 나면은. 네. 뭐. 프레임. 말 많잖아. 그런 거.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우리 한국 사람들 싫어하잖아. 네. 그냥 잘못했으면 열심히 하겠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뭐 이래서 뭐 이래서 졌고 무슨 프레임이 60이어서 힘들었고. 60이면 보통 굉장히 창의적인 변명. 이번에 배심원 제도 트리뷰널 나오면서 한국 분들이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는 게 어 이런 창의적인 욕들이 있구나.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발상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헤드폰 헤드셋 한쪽을 열어놓고 하면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데 다음 대회에서 꽉 닫고 잘못을 해야 되는 거 보고 야 쟤는 정말 염치가 없는. 그렇습니다. 잘 만났어요 대륙을. 북미라는 대륙에서 지금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다른 팀들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조만간이 지금 한 시즌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쨌든 건재하다는 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건. 누구 흑진 알든? TSM 전체가 흑지 포함.
어쨌든 리빌딩만 성공하면은 팀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일드만 안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혹시나일드만 안 하면 되고. 네. 카옥스는 또 그런 얘기가 됐는데 우리 그 스크림할 팀이 없다. 북미들끼리 스크림에서는 뭐 그건 맞는 말이니까. 답이 없다. 실력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실력이 낮다라는 걸 인정해버렸잖아. 좋은 마인드예요. 그건 사실인가 그건? 아니 자기네가 실력이 낮으면 낮은 애들끼리 하면 팽팽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는 나중에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안 된다. 우리가 아시아 쪽한테 왜 지느냐. 우리 실력이 형편없다. 우리끼리 스크림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를. 그 TPA는? 잘하잖아. 잘하잖아. 최고 TPA 있잖아. 미국의 동네 북이 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이게 흔치 않은 경우라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뭐 미국 동네 북 괜찮지? 이런 일이 이런. 여기서라도 이기고 정신승리. 그러니까. 올림픽 뭐 이런 거. 네. 자 그러면은 일단 IPL 얘기는 아직 뭐 1차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잖아. 며칠까지? 4일. 4일 동안. 네. 승자 패자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또. IPL 스타2랑 LOL 두 개만 네. 하나? 난 LOL만 한 줄 알았어. 관심이 없었어. 근데 스타2가 수준 높은 경기들은 소름 돋게 재밌던데? 당연히. 이게 업체랑 티치랑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수준 높은 경기들이 우리나라 이제 스타2 판에서도 많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스타2의 가장 큰 문제점 보니까 그래.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벤트전을 하려면 할 수가 있어. 돌 찍고 싸움을 하면은 옵션 티치라이 나오는데 스타2는 스타1도 사실 비슷했고 돌 찍고 하면은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리잖아. 이 게임이 저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스타2 몇 번 했잖아요. 재미가 없어. 서로 의령이나 이런 사명봉 이런 거 당하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돼. 요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재미있어야 돼 어쨌든 게임은. 저는 그게 선수들의 어떤 의식 나는 선수들의 의식이라기보다 1대1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예능 무슨 뭐 그런 예능 빌드를 한다라는 게 예능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리그 오브 레전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하듯이 저 맨날 고고고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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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래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막 어차피 재밌단 말이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타트에서 최고의 스타가 정윤종 선수란 말이야. 그날 시범 경기 때 정윤종 선수 나갔잖아. 나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 난 이긴 줄 알았어. 심지어는 정윤종이. 진짜 끝나면 역시 정윤종! 지금 타이밍! 졌어요. 오, 그냥 졌어. 그냥 졌어. 그 뭐지? 5분? 전멸 딱 업그레이드 되자마자 졌잖아. 그러니까 그 4차원 관문도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스타라는 명사에 걸맞지 않는 타이밍이었고 맵에 대한 이해가 덜 됐던지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4차원 가면 그거 내가 스타트 처음 했을 때도 그 정도는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아쉬웠지. 그 전수 연습 안 하나요? 이번에 이제 그 인천에서 했었던 이벤트 매치에서 기오틴 맵이 나오고 비프로스트 이런 맵을 스타트로 이제 바꿔다니는 진짜 감회가 되게 새롭다고 해야 되나? 비프로스트는 서지훈이 날아다녔었던. 그렇죠. 언덕 뒷길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한번 당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1년을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걸리면은 그때 짜증나고. 그러게요. 그리고 기오틴도 나중에 강민이 잘했었던. 네. 소환사역국도 너무 재밌겠다. 데저트 플라워나 알카노이드 뭐 이런 맵들 나오고 스타2로 소환사역 응 소환사역 네. 서머스 리프트 바론? 뭐 스타2에? 응 바론도 있고 미나라 만씩 주고 잡으면 네. 버프 네 버프 주고 만화차 괜찮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신선하더라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캐스파에서 스타2 이제 뭐 프로리그도 그렇고 이제 스타2로 이제 다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그런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스타1 팬들이 어느 정도 좀 다시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맵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다라는 게 결국 선수들이 보여줘야 돼. 스타2가 잘 되려면 그 지금 재미있는 경기 스타2 재밌는 경기 보잖아요. 진짜 소름 끼쳐요 게임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단 말이야. 시종일관 그것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 한순간도 누가 이길지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가능해. 서로 간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준비 많이 해서 딱 붙으면 그렇게 돼. 근데 누구 하나라도 조금 덜 준비하면 얘 티가 확 나 지금 스타2는. 뭐 태생이 나오는데 노스텔지아 같은 맵. 이런 맵이 스타2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GSL에서 활약하던 선수랑 캐스파에 있는 선수들하고 그런 맵에서 맞붙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볼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네. 선수들이 서로 간의 기량들만 올라가면 스타2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맵으로부터 뭔가 사실은 스타2가 뭐냐면 일종의 뭐 거부감 같은 게 그냥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네. 근데 그런 맵으로부터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뭐 비프로스트라든지 기오틴인지 만들었었고 또 뭐 노스텔지아라든지 예전에 인기 있었던 개마고원. 저 개인적으로는요 가까운 곳에 멀티 없었으면 좋겠어 스타투. 아 무조건 멀티 먹기 시작하는 게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루트를 두세 개 둬서 입구 안 막히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안마다 못 먹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그도 힘들게 먹는다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아무튼 간에 하다 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아쉬워. 재미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 스타트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거야. 얘기했지만 노숙자가 이건희 집안 소송 걱정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네, 거라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그런 거랑 스타트 걱정은 네. 여기까지 블리자드 알아서 하겠죠. 블리자드랑 뭐 넘게임넷하고 캐스파하고 뭐 또 e스포츠 연맹 쪽하고 공TV 쪽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벌써 쉬었다가 네 1부를 여기서 마치고 퇴근시켜야 될 때 왔어요. 아 이거 진짜 나는 생각만 하는 걸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끊고 퇴근시켜야 되는데. 제가 항상 회사에서만 지내잖아요. 제 삶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이 외식 기회입니다. 퇴근하는 기회예요. 근데 왜 러스트보이 인터뷰도 해놓고 인터뷰인데 뭐 인터뷰에서 제일 내용이 없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W랑 붙으면서 사전에 최근에 뭐 스킨 전쟁 어떻게 됐냐.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그리고 졌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편 이겼잖아요. 다이나믹을 이기고 인터뷰한 거거든요. 다이나믹 생일 축하한다고 뜬금없이 그래서 막 구간 참시하냐고 이겨놓고 뭐라고 생일 축하한다니. 팀 다이나믹의 타카시 X? 네. 타카시 X인가? 근데 그거는 물론 생일 진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머들, 생일 축하라도 먹어라 했다 뭐 이런 게이머들 거. 마인드 이런 게 아니 그런 게이머들 마인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해외팀 같은 경우는 막 주시고 변명하고 막 이런 거다 상대팀 인정한다 막 이런 그런 거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그 팬들에게 되게 호감이 될 수 있는 멘트이지 않았을까. 다 이기고 나서 대인배가 되면 아 그게 진심이었다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대인배가 되면 대인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소인배도 필요해. 그렇죠. 흑진할드 같은 그렇습니다. 걔는 그러니까 악동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고 네 아무튼 이제 IPL 얘기하고 뭐 지금 LOL 같은 경우는 이제 IPL이 가장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팀은 조금 힘든 아주 블레이즈 한 팀만 지금 가 있어서 네. 힘든 패자조로 내려가서 힘든 여정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팀 WE와 TPA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두 팀은 꿀조에서 꿀 빨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룰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